만족도는 한 80% 이상 정도로 생각을 하고, 사실 중하위권에서 이 선수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한 선수들을 저희가 지명을 할 수 있어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올해 사실 방향성은 장타력 보강을 위해서 항상 뭐 노력을 했고, 뭐 즉시 전력감을보다 향후에 라팍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좀 뭐 장타력을 있는 피지컬적인 요소를 좀 많이 받고, 내 외화를 가리지 않고 타격적 재능을 많이 좀 참고를 한 것 같습니다. 올해 야수 지명 선수 중에서는 사실 내년 즉시 전력감이라고 보는 선수는 지금 퍼저 챌린저스 김동진 선수 정도, 이제 1군 선수와 비교해서 경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명을 했고, 그 외에는 이창용 선수가 타격적 재능을 믿고 이제 저희 라팍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장타력을 칠 수 있는 내야수 정도로 보고요. 구단에서 바라는 거는 바로 내년부터 활약을 해서 주전이 되라 이게 아니고, 기대만큼의 차근차근 성실히 훈련을 하고 퍼포먼스를 충분히 보여주고, 좀 더 어제보다는 오늘이, 내일이 또 발전하는 모습을 바라는 걸 원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해도 되고, 또 프로에 왔다고 이제 야구 인생이 시작인데 끝이라고 생각 안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. 들어와 보면은 지금 있는 선수들이 그 전에 지명을 받고 계속 쌓이고 쌓이고 해서 연차가 쌓이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선수들인데, 그 선수들의 장점을 배우고 뭐 자기 본인의 이제 강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훈련을 하고 시합을 하고 팬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됐으면 하는 게 이제 스카우터의 바람입니다.